따뜻한 아메리카노 보면 다양한 방법으로 만드셨잖아요. 뭐 필터에 걸린다든지. 그렇죠. 근데 그것도 아이스에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? 그런 건 당연히 가능하겠죠. 어차피 하시나 아이스나 기본적인 건 약간 똑같죠. 차갑냐 뜨겁냐 차이지. 다 가능하겠죠. 그럼 지금부터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좋습니다. 네, 지금부터 그러면 여러 가지 만드는 카툰 커피로 다양하게 맛을 구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첫 번째 잔은 제가 종이에 걸러서 제가 물을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어때요? 요즘 뭐 고지혈증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런 분들은 어때요? 그 크레마 에스프레소에 나오는 크레마가 뭐 건강 상황에 그 도움이 안 된다는 이런 또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죠. 그래서 두리커피는 아니지만 종이에 걸러내므로서 하나의 되어 두리커피 같이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이 되겠죠. 이제 여기는 커피를 먼저 붓고 그 다음에 되어 물을 붓겠습니다. 여기는 물을 먼저 붓겠습니다. 그리고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커피를 부어주세요. 이렇게. 자, 이게 두 개 이제 제가 만들었는데, 우리 고일 본장님 보시기에, 어때요? 두 개를 딱 봤을 때 차이점 어떻게 느껴지나요? 네, 모양이 다른데요. 그죠? 어느 게 더 먹음직스러워요? 크레마 있는 게 더 맛있어 네. 보여요. 자, 이거는 제가 걸은 겁니다. 걸러서. 그 다음에 물을 붓겠습니다. 굉장히 깨끗하죠? 이렇게 어떤 세 가지 형태의 어떤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얘하고 얘 둘은 맛 차이가 납니다. 왜? 여기는 지용성 물질이 있고 여기는 지용성 물질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만 얘 두 개를 볼 때는 우리가 여름에 스트로를 먹게 되면 실질적으로 어때요? 큰 차이를 못 느낍니다. 그러나 당연히 마시게 되면 어때요? 위에가 지금 크레마가 좀 보이기 때문에 얘가 좀 더 향이 좀 더 진하겠죠. 아무래도 아이스니까 어때요? 아주 강한 핫처럼 강한 임팩트는 줄지 못하지만 스트로보다는 그냥 마시는 것이 좀 더 향을 즐길 수 있는 커피가 될 겁니다. 이렇게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렇게 커피를 먼저 붓고 물을 나중에 부은 거하고 물을 먼저 붓고 커피를 나중에 붓은 거를 그냥 한번 마셔보겠습니다. 이쪽에, 예. 그 다음에 커피를 나중에 붓은 거. 향 차이를 한번 느껴보세요. 코로 느끼는 향보다는 이 혀로 느끼는 향이 더 차이가 나겠죠. 네. 얘 좀 맹맛이고요. 좀 커피 향이 많이. 네. 올라오네요. 반대로 이제 이 상태에서 스트로를 꼽아가지고 이제 밑에 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스트로를 꼽아가지고. 여기서부터. 스트로를 꼽아서 맛 한번 네. 요거 고추도 오 요거 고기도 꺾지 오 똑같아요. 네. 그러면 그 스트로 꼽으면서 볼 때는 어때요? 큰 맛의 차이를 못 느끼죠. 뭐 조금 차이 있다면 어떻게 아무래도 커피가 밑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스트로 먹을 때는 얘가 조금 더 그 진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. 맞아요. 이런 차이가 네네네. 그렇죠.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렇게 먹는 방법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얘 두 개는 차이가 나겠죠, 그죠? 한번 드셔보세요. 굉장히 깔끔하다, 깔끔해요. 그렇죠? 맑다. 네. 그래서 차이 느낌.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이런 걸 아시는 분들 많이 안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종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걸러서 이렇게 메뉴 만들다 보니까 드립커피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손쉽게 만들어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는 거죠. 여러분께서도 집에 이런 기구들이 있다면 드립 맛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뭐 에스프레소 기계라든가 모카포트라든가 뭐 이런 거 있다면 터키시 커피 이런 게 있다면 종이에 걸은 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걸러서 이렇게 물을 희석해 주신다면 훨씬 더 깔끔한 맛있는 커피를 즐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네. 이것이 바로 커피 만든 똑같은 커피인데 어떤 식으로 내가 물을 혼합하냐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네, 활용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